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3,000원에 추천드려서 이 종목은 원금 플러스 최소한 3만원까지 홀딩을 하면 여러분들이 꿈의 수익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신비의 수익률 1000%의 수익률이 터지는 종목이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넥스턴입니다. 넥스턴.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초 처음서부터 추천 의견을 드렸을 때 왜 3,0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지금은 저희 카페에서 분산이 돼가지고 최근에 제가 전 종목 잠재자산 꼭지 목표가 정보 이렇게 별도의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카페에서 전부 다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별도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3,0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려서 꼭지 목표가를 3만원을 잡고 강력 홀딩을 하면 너희들 2-3년만 기다리면 1,000만원 투자하면 1000%니까 1억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하면 10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물리신 종목, 앞으로 투자할 종목이 대박이 될 것인가 쪽박이 될 것인가는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렇게 500%든 300%든 10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추천을 이렇게 받으셔서 제 분석 시향을 믿고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의 본격적인 분석 시향을 드리기 이전에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꿈의 수익률의 대박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런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넥스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바닥 매수가 3,000원대입니다. 자, 여기가 3,000원대죠. 여기가 2,840원, 3,000원. 자, 여기입니다. 요 구간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려서 이 종목은 너희들 나를 믿고 2년만 그냥 눈 감고 살아라. 장롱에다가 처박아 놓고 잊어버리고 살면 이 종목은 네가 1,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1억이 될 것이다. 1억을 투자를 하면 10억이 될 종목이다. 자,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던 그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을 드리기 이전에, 자, 차트 분석 이 고점에, 자, 개미들이 지금 이 구간에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지금도 이 금액을 추천을 받으면서 전 재산을 다 말아먹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자, 넥스턴에 지금 현재, 자, 3,000원에 추천드렸을 때의 잠재자산과 지금 현재의 구간은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황 분석 정보를 제가 1000% 수익이 난 그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꼭지 목표가 100%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지금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도 이런 대박주가 대박 바닥주입니다. 바닥주가 지금 저희 카페 100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140% 오른 종목도 있고 95% 오른 종목도 있고 80% 90%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익중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종목은 이건 지금 바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140% 90% 오른 종목을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바닥줄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어떻게 드리고 1000% 수익이 날 때까지 어떻게 시황 분석을 드렸는지 자료를 보여드리고 차트 분석을 다시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톤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분석 시황입니다. 분석 시황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013년도입니다. 전저점은 생명선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2013년도 3월 2일. 자, 바닥 분석 이후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 분석가 3,090원. 자, 53% 급등 후에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카페 바닥 매수자는 저한테 배운 것대로 끌고 가십시오.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 상승장입니다.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자,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카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 매수자는 배운 대로 끌고 가라. 이 종목은 2, 3년만 기다리고 가면 너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억이 될 종목이다. 자, 그렇게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상승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 매도가를 참조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강한 상승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 초에 강한 반등이 다시 올 구간입니다. 매수 진입하십시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왜? 애초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이 잠재자산을 딱 봤더니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너희들 매수해라. 다음 주에 강한 반등이 온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왜? 1000% 올라갈 종목이니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더니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바닥 분석가 3090원 63% 급등 중입니다. 이제 강한 시기를, 강한 시세를 줄 시기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그동안 3000원에 매수해서 기다린 세월만큼 홀딩을 하시면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겁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린 세월만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너희들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종목이다. 홀딩해라. 미리 예측해 주리는 거죠. 왜? 이 종목 애초 처음부터 1000% 갈 종목인지 알고 추천했으니까 1000% 먹으면 기다린 세월에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거다. 미리 예측해 드리잖아요. 자, 241선을 지지를 받으면 아직은 홀딩입니다. 자, 오늘의 종가를 지지를 받으면서 생명선을 안착을 하면 1000%까지 홀딩입니다. 배운 것대로 꼭지 목표가 분석대로 홀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 상한가 쳤습니다. 330% 대박 수익 중입니다. 자, 330%인데 저는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여기 강력 홀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미리 예측해 드립니까? 추가 상승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어디까지? 1000%까지. 자, 기다렸더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연일 강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쳐서 다시 446%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왜?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으니까 강력 홀딩 하십시오. 그래서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옵니다. 미리 예측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 온다라고 해도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조종이 와도 강력 홀딩입니다. 이빠이 뽑아 먹어라. 1000% 그렇게 해서 446%입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연일 신고가 갱신을 이제 기다렸더니 이제 446%가 넘어간 거죠. 자, 바닥 분석 이후 연일 신고가 갱신을 도전할 구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는 왔습니다. 허나 추가 반등권이 아직 더 올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닥 분석가 1차 23,600원, 2차 28,000원 내 강한 저항이 순차적으로 온다. 그 대신 경기선만 지지를 해주면 꼭지 목표가 1000%까지 홀딩해라.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500%를 넘는 구간이고 창사 이래 신고가 갱신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 드리는 거죠. 없는 구간입니다. 3,000원짜리가 500% 갔으니까 3,5,15 대충 잡아가지고 15,000원인데 현재가가 대충 500% 올랐으니까 15,000원 아닙니까? 3,5,15 그러면 15,000원 그 부근인데 제가 미리 목표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고가 갱신을 연속으로 할 거다. 연속으로 할 거다. 추가 반도권이 더 온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15,000원일 때 23,600원, 28,900원의 강한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미리 이 구간까지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지지만 하면 홀딩해라.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600%, 700%, 1000%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결국 582% 수익점입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28,900원까지 홀딩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00%죠. 3000원에 28,900원이니까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겁니다.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자, 제 분석이 연일 적중을 했습니다. 바닥 분석 이후 기다려봤더니 793% 수익중입니다. 자, 이때의 23,600원, 28,900원은요 창사 이래 올라가지도 않았을 때 15,000원, 6,000원 때 미리 분석해드린 겁니다. 이 종목 3만원까지 일단 홀딩해라. 1000%니까 그 대신 그 전에 1차 23,600원, 28,900원의 강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 구간만 지지하면 3만원까지 홀딩해라. 왜? 그래야 1000%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793%입니다. 고점입니다. 신규 매수는 죽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3,000원짜리도 지금 거의 3만원 가까이 가는데 그때 몇 푼 먹자고 들어가는 사람은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 제가 분석 자료는 더 이상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죠? 자, 보십시오. 23,000원. 23,000, 아까지 500원, 600원 저항받을 구간이다. 그 대신 지지받으면 홀딩해라. 26,800원, 28,000원 저항받고 밀릴 것이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지. 자, 28,000, 200원, 300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23,600원, 28,900원 요 구간입니다. 28,900원 여기가 28,200원이네요 아, 500원대네요 500원대. 자, 그리고 여기가 900원대입니다 28,900원대 여기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아, 여기가 1차 우리 꼭지 목표가다. 그러면 꿈의 수익률 1000%가 되는 구간이다. 36,000원이니까 1000%죠. 이제 우리 원하는 구간은 끝났다. 1000% 수익 챙겼다. 이 종목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 꿈의 수익률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1년, 2년, 3년만 기다리면 이 종목은 너희들 1억을 투자를 했으면 10억이 될 종목이다.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갈 이유는 없다. 바닥에서 3,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올랐는데 거꾸로 3,000원까지 빠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보면 강력하게 매수해서 대박이 터질 종목이지만 여러분들 주식은 뭡니까? 싸고 좋을 때, 싸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이렇게 잠자고 있는 구간에 매수 들어가서 바닥주를 저평가되어 있고 기술적 분석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1000%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넥스턴 지금도 열심히 이 종목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한테 사기를 치면서 추천을 드리는 그런 주식카페가 대한민국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사기꾼들 만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패가망신합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대박주가
저희 카페에 여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바닥주. 앞으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놓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리라. 저를 찾아오십시오.